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에요. 이슬람이 대구까지 갔어요? 그럼요. 이슬람 사원이 지금 대구에 세 번째가 이제 큰 게 세워지려고 그것도 이제 경북대 경북대 서문에 경북대 학생들을 포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, 이슬람 사원이 이제 세워지는데 심각해. 근데요. 이게 더 무서운 거는요. 무슬림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. 이 다문화라는 이 거짓 정책.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정법, 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잖아요, 목사님. 그러니까 예, 이거 대원도 말도 안 되는 게 목사님. 저기 보면은 다 옆에가 골목 안쪽인데요. 다 주택가예요. 그러니까 어떤 종교 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저렇게 해놨어요. 아니 근데 저 돈은 어디서 나와요? 그러니까. 이게 지금 이 대지가 그러니까 귀한 외국인 한 분이라 다섯 명이 외국인이 이 대지를 샀어요. 아, 네. 그래서 지금 이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이 들고 일어서서 이게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가 지금 이제 또 이슬람 기도처가 있어요. 그 옆에 저렇게 짓는 거죠. 처음에는 건축하는 사람이 쉬쉬했어요. 알아챌까봐. 근데 골조가 들어서면서 그 주민들이 여기 뭐가 들어서냐요? 그때 알게 된 거예요. 들킨 거죠 사실은. 아니 근데 네. 그 나는 뭐 일부러 질문을 해보는 건데 이슬람은 어때요? 이슬람도 뭐 종교 중에 하나인데. 아, 그렇죠.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선교 단체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도 많잖아요, 목사님. 그리고 저희가 또 선교도 나가고. 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 이슬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,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왜 왔냐라는 거예요. 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. 그럼 단지 어떤 뭐 더 나은 삶이나 아니면 이제 유학을 위해서 왔다면 괜찮잖아요.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. 포교를 위해서 왔겠지. 그렇죠.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기지거든요. 군사기지? 네. 그러니까 테러를 위한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한 군사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. 이슬람에 대해서 제일 큰 위험성이 뭡니까? 이슬람. 왜 이슬람을 위험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? 이슬람이 지금 멀리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영국, 프랑스, 스웨덴을 보시면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2010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다문화라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. 난민을 엄청 많이 받고. 근데 그러면서 메르켈이 2010년에 포츠담 그 회의에서 한 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은 실패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 실패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? 네. 남자들 같으면 일부 다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그 이슬람 일부 다처 맞아요?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그 남자들 편에 속하면 저는 좋은 건데. 또. 그런데 이게 목사님, 근데 네. 어떻게 오냐면요, 이슬람 사람들이,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 나라에 와서요, 그 나라에 정착을 하는데 결혼하고 출산을 합니다. 그렇지. 애를 많이 놓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잖아요. 그 결혼한 뭐가 국적을 귀화할 수 있어요. 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많이 낳죠. 그리고 자국에 있는 가족들 다 초청해요. 아니, 그거는 인간이 사는 집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네. 우리 교회도 미국으로 이민 많이 네네. 가서 가면 다 가족 초청하고 친척 하는데 예예. 내 말은 네. 이슬람이 네. 일부 다처다 그러면 네. 일부 다처도 나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. 왜냐하면 아니, 여자가 여럿 있으면 돌아가서 빨리 하면 되고 밥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이렇게 서로 애도 돌아가면서 낳아주면 되고 무슨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이거지. 그러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제고요. 헌법 바꾸면 되는 거지. 뭐. 헌법을. 그런데 근데 이분들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이민을 하면 그 사회의 동화가 되잖아요. 근데 무슬림들은 그 2세가 태어나 동화가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종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 근데 일부 다처가 일부 다처 그게 이제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면 네, 네, 네. 실제로 그 사람들 일부 다처를 시행하고 있어요. 네,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에서 자국에 부인 있고 처가 있고 한국에서 결혼할 때 두 번째 부인 그러면 이거는 모슬 종교네. 네, 네. 왜냐하면 네. 아무리 뭐 내가 농담으로
일부 다치면 네.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네. 그러나 그 한 집안에서 남편 하나를 두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네. 크게 부인이 여러 명이 붙어서 한다면 네. 인간의 그 한계점이 네. 얼마나 그 심적으로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네네. 또 자녀들 간에도 너는 뭐 첫째 부인 자식이냐 너는 둘째 부인 자식이냐 한 가정에서도 네. 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런데 어찌 현대 사회에서 네. 그런 것이 용납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하는 네네. 그런 국가가 그런 짓을 한다면은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네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다문화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문화 정책하면 항상 뒤에 플러스로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혐오와 차별 금지예요.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. 아닌 건 아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지. 틀린 건 틀리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은 건 혐오스럽다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이 정권이 우리 초등학생부터 지금 중고등학생 지금 대학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하는 게 뭐냐면 특히 외국인에 대한 거.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차별을 금지하는 거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목사님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존중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그 외국인 문화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죠. 지켜야지. 이건 최소한이고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야죠. 그렇지. 그래야 그 사회 동화가 되는데 무슬림들은 희한하게 이걸 하지 않아요. 안 해요. 미국서도 안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더 세력이 확장시켜서 오히려 그 민주주의,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오히려 그들의 세력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네.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 노고존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 일반적인 사람은 접근을 못 하는 것이죠. 그들의 샤리아법을 그냥 그 완전 자치 어떤 작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.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것처럼. 네네. 걔들도 그 경전. 네, 맞습니다. 꾸란이 있죠. 네네. 꾸란 읽어봤어요? 대충? 아니요. 안 읽어봤어? 네네. 전부 거짓말. 전 조금 봤습니다. 내가 꾸란 좀 봤는데. 네. 하여튼 이거는 뭐 또. 너무나. 또 종교적 얘기를 해서 또 떠들까봐 또. 그런데 이거는 경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. 네.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.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. 맞습니다. 뭐 그런 그게 무슨 경전이고 있을 수 없는 예.